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9강 example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psychologist죠. 심리학자. 자, 심리학자들인데 from University of Missouri and Iowa State University까지. 자, 미조리 대학과 자, 합류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은 looked at 봤어요. 네, crime record는 범죄 기록. 자, for는 기간의 전치사죠. for는 여기서는 동안의 뜻입니다. 자, for a 들어가야 되고 45년의 period 기간 동안. 자, day는 그들 아니고 심리학자들이죠. 자, 심리학자들은 발견했는데 that은 접속사고요. 자, weather 그래서 날씨. 가 correlate 상관관계 상관 아, 상관지었다고 자 with 폭력 오 폭력이 아니고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얘들 폭력과 자 그래서 이게 핵심 소재죠 그래서 weather 빈칸넥해 낼 수 있고요 correlate도 낼 수 있고요 전치사 with 쓰고 violence까지 그래서 핵심 소재 토픽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그래서 날씨들은 관련이 있는데 폭력과 그리고 especially 뭐 빈칸 될 수 있겠죠. especially 하면은 특히 자, when 날씨들이 hot 더울 때 자, 폭력은 증가했어요. 자, 임팩트 빈칸. 자, 사실상 in 넓은 장소로 나타냈죠. United States 미국에서 더 최상급. The hottest 가장 뜨거운 도시들은 가졌는데 뭘 더 많은 폭력 violent crime 폭력적인 범죄들을 난 비교권 뭘 then 썼죠 자 then the coolest 더 가장 시원한 도시들보다 자 그리고 the hottest years 가장 뜨거운 연도들은 were associated 수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associated pp로 쓰고요 자 수거로 be associated with 연관되어 있었는데 the most 가장 violent 폭력적인 범죄들과 자, 그 심리학자들은 아까 두 명 나왔었죠. 자, 여기. 자, 이 심리학자들은 또한, 자, cited가 동사예요. 자, cited, 인용. 자, 인용했는데, 데이터를. 자, including that. 자, 여기서는 including 앞에 나오는 데이터 수식 구조죠. 이 앞에 나오는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조의 본연의 성질 능동. 자, 이 데이터는 indicating 지적. 지적하다. 혹은 보여주다 뜻이죠. 지적했는데, 자, then major league, major league 그냥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들은 get binned, pp로 썼네요. 자, bin은 원래 콩이죠. 그래서 동사로 땅콩 때리다, 땡콩 때리다인데 get binned에서는 공에 맞다는 뜻이에요. 자, 이 pitcher는 pitch 하는 사람이죠. 투수, 투수에 의해서 더 자주 on hot days, 따뜻한 날에 then cool days, 시원한 날보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더워서 빡쳐서 맞췄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besides 뭐 이거는 뭐 안 들어가지만 원래 뜻은 게다가 자 투수들인데 living in warm weather까지 따뜻한 날씨 기후에 살고 있는 투수들은 are at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데 greater 더 큰 위험에 있었는데 of injury 명사 부상에 to their shoulder 또 어디에 들어갔죠. 자 그들의 shoulders에 어깨 오케이. Okay. Then their cold weather peers. 그들의 차가운 기후에 있는 동료들보다. 자, 얘도 갑자기 뭐 추운 날씨 따뜻한 날씨 비교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얘는 뭐에 대해서 말했죠? 부상 비율에 대해서 말했죠, 여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폭력, 범죄 비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상 비율에 대해서 말하는 4번이 답입니다. 자, interestingly까지. 자, 하면은 흥미롭게도 자, property crime은 이게 아마 재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재산 범죄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자, 또 doesn't seem이에요. doesn't seem to 동사원형 1번 자, 그래서 go up 또 go down도 해서 다시 동사원형 2번이 생겼던 거죠. go up and down 썼지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 with 뭐와 함께 여기서도 빈칸은 자, temperature 온도 그래서 빈칸 낼 수 있는 게 weather, correlate, violence, 그 다음 temperature 정도의 빈칸 내 기호 양문으로 낼 수 있고
다음 접속사 문제에서도 especially that, especially impact beside interesting도 지금 접속사가 하나, 뭐 정확하게 쓰자면 둘, 한세개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접속사 문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다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와, 날씨 더우니까 이 빡쳤죠? 빡치면 어떻게 된다? 아, 남편이 조금만 신경 거슬리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냥. 자, 여튼,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범죄의 상관관계.